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바로 제가 키우고 싶었던 그렇게 키우고 싶었던 꿈의 도마뱀을 오늘 입양하러 온 날인데요. 제가 전에 와서 한 방문해서 보니까 정말 다양하고 귀엽고 멋있고 희소하고 특이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선은 바로 들어가서 다양한 생물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볼게요. 드디어 다시 왔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눈 호강할 겁니다. 던전 들어가는 것 같죠? 자 왔습니다. 어 이거 뭐야 이거? 그루트 아니야 그루트? 안녕하세요. 오, 야, 기가 막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뭉개코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정말 많습니다. 와, 선생님 왜 도망가세요? 아, 여러분들 제가 오늘 입양하러 온 아이들인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짜라란, 짠짠짠. 와, 너무 귀엽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바로 블랙나이트라고 하는데 보신 애들은 제가 다 직접 해칭한 애들. 아 네. 직접 번식한 애들이죠? 네네. 온몸이 새까맣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나이트 중에서 이제 패턴리스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눈도 까맣고 배 빼고 옆구리 빼고는 온몸이 새까맣습니다. 꼬리 밑도 검은 애들이 있어요. 오 그러네. 와 제가 오늘 이 수검댕이 진짜 키우고 싶었는데 한국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기도 하고 안 기르는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하고 싶어서 저도 입양도 하고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다 까매요. 그냥 제가 입양할 친구들 보면은 너무 이쁘죠. 아유 꼬리 살랑살랑. 그리고 와 사장님 여기도 와 다 블랙나이트네요. 아, 네 여기 있는 애들은 수입을 한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번식을 한 애들도 있는데 저는 네. 이거 블랙나이트라는 목표가 사실 네덜란드의 페리 주어먼드라는 할아버지한테도 시작이 된 애들이에요. 아 할아버지가 이걸 개발하신 거예요? 네 목표 개발을 예전에 그 친구분하고 누가 더 검은 애를 만들까 이렇게 내기 아닌 내기를 하시다가 목표 개발을 하셨다고. 진짜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사연이 또 재밌기도 한 모프의 개체네요. 네네. 여튼 여러분들 굉장히 매력적인데 우선 얘네들은 제가 좀 이따 입양을 하고 또 여러분데 또 이쁜 개체가 진짜 많잖아요. 와 얘네는 뭐야? 납테일인데요. 납테일 중에서도 레비스 필바렌시스고요. 네. 얘네가 패턴리스랑 그다음에 알비노가 모프가 발현이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모프가 알비노가 발현이 된 아이예요. 어디 갔지? 우와 얘는 지금 펠바렌시스 패턴리스거든요. 그리고 해수로 알비노가 들어가는 거. 오 진짜요? 네 수컷이에요. 얘네는 진짜 너무 매력적인 게 눈망울도 굉장히 예쁘지만 이 꼬리가 되게 앙증맞은 것 같아요. 통통하고 귀엽죠. 네, 네. 지금 보신 애는 우와 네. 얘는 필바렌시스 하이화이트라고 등줄기가 이렇게 화이트로 올라오는 애들이에요. 와 진짜 귀엽다 얘는. 네. 얘도 통통해서 눈방울이 엄청 크네요. 네네 얘는 약간 좀 억울해 보이기도 하면서 귀여운 맛이 있어요. 야 와 진짜 많아. 우와 뭐야 얘는 뭐죠? 얘는 비리드 개코라고 방울 개코인데 얘는 어떻게 보면 좀 비주류 아이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많이 보기는 힘드신데 제가 예전에 저는 직접 수입을 하면서 얘네가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납테일 예전에 수입하면서 같이 수입한 아이예요. 아 특이합니다. 네. 오 얘가 알비노인가요? 네 알비노예요. 오 너무 이쁘다 얘도. 네. 얘도 필바렌시스예요? 네 같은 필바렌시스고 저는 납테일 여러 종류 키워봤는데 그래도 필바렌시스 애들이 네. 제일 예쁘고 또 저랑도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 맞아요. 이게 모든 생물을 키우다 보면 자기 집에서 잘 맞는 생물들이 있는데 아이고 너무 이쁘다. 우와 얘는 싱크투스예요. 또 이렇게 비슷한 납테일 또 있지 않나요? 네. 에이미아이도 있고 네. 네. 아스퍼도 있고요. 근데 에이미아이는 색감이 얘랑 조금 비슷한데 아스퍼는 좀 더 다크한 색감이고요. 와 얘는 눈동자가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좀 매섭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인데 네. 여러분들 사이즈가 그렇게 작진 않아요. 착하네. 아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와 진짜 많아요. 여기도 와 여기도 한 마리씩 다 들어가 있네. 네, 다 블랙 베이비들이에요. 와 여러분들 최고입니다. 블랙 나이트가 요즘에 고가종이긴 한데 한 번쯤은 꼭 키워보면 좋은 그런 발색을 지녔어요. 와 우와 뭐야 우와 나 특이한 거 봤어요 여러분. 얘는 슈퍼 카푸치노 릴리 화이트라고요. 그 다음에 카푸치노의 슈퍼폼 발현되고 그 다음에 릴리 화이트도 같이 발현된 아이예요. 우와 이거 진짜 처음 봐요. 네, 그래서 얘는 제가 해칭한 아이고요. 지금 국내 그렇게 많은 분이 해칭하진 않았고요. 해칭하고 있어요. 와 진짜 대박이다. 여러분 이거 크레스트 게코고요. 지금 굉장히 모프 개발이 많이 되면서 특이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오 이건 진짜 처음 봅니다. 같이 비교를 해볼까요? 네네 좋아요. 네. 아 여기 슈퍼 카푸치노까지 있네. 슈퍼 카푸치노도 여러분들 굉장히 희소한 아이인데 여기 왼쪽에 있는 아이가 더 희소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면 차이가 보이실 거예요. 같은 슈퍼 카푸치노인데 릴리 화이트가 콤보로 들어간 애는 이렇게 하얀색이 더 발달돼 있고요. 아닌 애는 이렇게 솔리드로 이렇게 좀 꼬뭇꼬뭇하죠. 야 사장님 대박입니다. 번식의 왕. 너 진짜 이쁘다. 네, 또 오신다고 해서 이제 제 내년 시즌에 메인 카푸치노로 쓸 아인데요. 와 저는 솔직히 보자마자 이거 아잔틱인가 라고 할 정도로 색깔이 꺼뭇꺼뭇하고 이쁘더라고요. 카푸치노를 한 5년 전부터 데리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는 상태로. 네. 그래서 해칭한 애들마다 사람들이 아잔틱 아니냐 그랬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카푸치노로 이게 판매를 나가지고. 아 그리고 여기 왔는데 안 볼 수 없죠. 여기 식물도 기르고 계신데 여기 보면은 이건 뭐죠? 프라푸치노야. 프라푸치노. 네. 우와 이 색감이 대박인 게 되게 두껍다고 해야 되나. 여기 핀이 다 두껍고 되게 이쁜 친구예요. 네. 얘는 카푸치노랑 릴리 화이트랑 이렇게 네. 같이 발현된 아이인데요. 특징 중에 하나로는 이런 색감이 도살 쪽에 나타나고 패턴과 같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양 옆이 갈라져요. 아 네, 크면서 갈라져요. 네. 야 요즘에 크레 많이들 키우시죠. 이런 것도 보고 아시고 키우셔야 됩니다. 오 맞다 사장님. 네. 제가 저번에 이제 울마 수컷 드렸는데 잘 있나요? 네 지금 요거이네요. 바로 여기 있네요. 아 제가 키우던 아이 생각보다 너무 건강하고 지금 막 너무 활발해서 그리고 요 귀한 아이를 소환을 주셔가지고 아. 네, 이제 암컷들이 제가 많은데 이제 좀 컨디션이 회복이 네. 된 것 같아서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짝짓기요? 네. 오. 우와 여기 있다. 오 이쁘다. 여러분들 제가 타란툴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울마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여기에 이제 펜촉 무늬라고 하죠. 여기 요거 이게 굉장히 이뻐가지고 발색도 탈피하고 나면 되게 이쁘거든요. 한번 메이팅 해볼까요? 해봐주시면 감사하죠. 자 우선은 여기 암컷 있는 곳에 수컷을 한번 이 오른쪽이 수컷이고 왼쪽이 암컷이거든요. 스태핑합니다. 스태핑. 오 수컷이 암컷 보자마자 나 여기 있어 나의 구애를 받아줘 약간 이렇게 스태핑하는 건데 지금 보면 암컷이 반응이 없네요. 수컷도 보면은 발색이 정말 이뻐요. 자 암컷아 받아줘. 오. 암컷이 살짝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지금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암컷이. 근데 수컷은 계속 드림입니다. 아 암컷이 지금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아이 수컷아 그만해 암컷이 싫대. 자 사실 이 오른쪽에 있는 수컷은 제 구독자분께서 저에게 이제 선물로 주신 건데 와 이렇게 잘 커서 수컷 완성체까지 됐네요. 오 이번에는 다른 암컷인데 이제 아래 수컷이 오 이게 타란툴라 짝짓기입니다 여러분들. 되게 특이하죠. 자연에서 실제로 수컷들이 이제 배회하면서 암컷 굴을 찾아서 암컷을 유혹해서 굴에서 빼내서 짝짓기를 하거나 굴에 들어가서 짝짓기를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오 이 친구는 성공했습니다. 와.
와, 이 조그만 타란툴라가 커서 이렇게 짝짓기를 하다니. 야, 그만해. 아니, 왜 자꾸 밀어서 암컷을 넘어뜨리려고 하는겨? 아니, 암컷은 지금 가만히 있는데 수컷이 계속 전진합니다. 뭐 하는 거야? 벽에 왜 이렇게 미냐? 그만해. 상남자네. 옳지. 이렇게 실제로 옆에서 이제 보조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이제 그만. 자, 여러분들. 자, 타란툴라 짝짓기도 보고 이제 블랙나이트랑 네, 다양한 우리 도마뱀 애들 입양해서 갑니다. 집에서 키울 거고요. 얘 너무 이쁘죠? 눈망울이. 아, 눈 터질 것 같아. 초롱초롱. 자, 여러분들, 무토 오늘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제가 입양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선 블랙나이트는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와, 보이시나요? 진짜 발색이 기가 막힙니다. 이게 꾸밈 없는 이 검정 색깔인데, 페타니스라 해서 그냥 올 블랙을 좀 뜻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해외에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개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눈도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친구입니다. 와, 너무 이뻐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와, 진짜 이쁘죠. 이 친구는 다른 친구인데 진짜 이쁜 레오파드 개코 종류가 진짜 많아요. 한 친구만 더 보자면, 와, 너무 이쁘죠. 자, 이 블랙나이트 말고도 사실은 뭐 슈아텐발디라든지 뭐 썬글로우, 뭐 스노우, 아니면 만다린 등등 굉장히 예쁜 레오파드 개코들도 많거든요. 요즘에 인기가 왜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발색이 매력적인 파충류들도 있고요. 그리고 열심히 땅을 파고 있는 납테일 개코인데 얘도 역시나 정말 매력적인 종이에 틀림없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어떻게 작고 이렇게 젤리젤리하지? 나중에 커도 이렇게 앙증맞은 납테일 개코입니다. 얘도 왔고, 여기 보시면 얘는 알비노가 아닌데, 놀랐어. 이런 아이인데 진짜 굉장히 작고 앙증맞아가지고 얘는 노멀이거든요. 아유, 귀여워. 다 커도 귀여운 건 함정. 자, 그리고 이 친구도 입양을 해왔습니다. 와, 너무, 오, 너무 이쁘죠. 자, 이런 매력 때문에 파충류를 많이 기르게 되는 것 같고, 저도 사실 저기도 타란툴라, 코트테일, 고피 뭐 등등 막 이렇게 키우는데도 항상 입양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거의 한 2개월 정도 더 흘렀는데 지금 블랙나이트들이 엄청 많이 컸습니다. 아, 우선은 4마리만 우선 꺼내봤는데요. 이제 베이비 때는 잘 몰랐는데 얘는 수컷으로 추정되지만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자세히 보시면 조금 옅은데 무튼 이제 사육하면서 좀 개인적으로 좀 차이가 좀 생기더라고요. 무튼 이런 식으로 색깔이 너무 특이한 블랙나이트들 제가 우선 입양을 받아서 우선 사육을 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성장하는 것도. 야, 지금 이 친구는 지금 뭐래 되죠? 탈기가 와서 조금 약간 회색깔로 색깔이 변했습니다. 무튼 레오파드 개코 블랙나이트 오늘 한번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입양 과정부터 성장한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